네, 오늘 뭐 지수가 이제 박스권에 갇혀서 어제도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내년도 경기 불안이 우려가 되면서 한 5일 연속 미국 증시가 빠졌었는데요. 이게 뭐 느닷없이 또 반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악재들이 반영된 가운데 또 이제 하반기 이후에 경기가 회복이 되거나 또는 연말경에 FRB의 그 금리 정책의 전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반영되고 또 중국의 내년 초부터 강하게 진행될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나오면서 상방과 하방이 다 지수적으로는 막혀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수가 상반기 내내 이제 박스권에 갇혀서 횡보한다면 개별 종목 중심의 장세를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고 특히 개별 종목 장세가 장기간 진행이 되는 경우에 테마나 또는 이런 그 형성이 되면서 어떤 무리를 지어서 가는 그런 섹터들에서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서 오늘은 소비 관련 종목들 중에서 어차피 뭐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쓰고 지금 어제 미국 증시가 올라온 이유도 결국은 미국의 소비가 단단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서 내년도에는 중국 소비와 미국 소비 모두 이제 어떤 호재라든지 그 어떤 그 기대감들이 있어서 소비 테마가 턴을 해서 테마를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이 소비 테마들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테마로 가기보다는 실적을 받쳐줘야 갑니다. 어제 그 나이키가 급등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실적이 받쳐주는 소비 관련 종목 오늘 갖고 왔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포트에 있는 종목들 잠깐 챙겨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어제 그 편입한 종목 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이제 뭐냐면 나우아이비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나우아이비를 제가 이 종목을 소개를 한 이유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정세마 쪽에서의 움직임이 지난 그 화요일까지는 없다가 수요일 날 어제 뭐 오리콤이 20% 급등을 하면서 대장주로서의 그런 면모를 과시했고 이 흐름이 오늘로 넘어오면서 우리 노건 매니저님 포트에 있는 남아토건이 또 오늘 20% 가까이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에 또이 여당 관련 종목이라고 볼수 있는 제포트에 있던 금비 같은 종목도 오늘 거의 20% 가까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한 2주 정도 눌렸던 적시 테마주들의 순환 상승이 다시 이제 재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 나와이비를 소개를 드렸고요. 편입하자마자 지금 아까 보셨지만은 한 3% 정도 하루 만에 이제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쪽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최근에 그 정세마주와 관련된 그 모멘텀들을 보면 지난 그 12월 초에 그 소위 한동훈 그현 법무장관의 어떤 차기 지도자 지지율 뭐 이런 것들이 일부 그 여론조사에서는 뭐 18%를 기록할 정도로 항상 이제 대선 차기 대선 주자의 그이 지지율이 15%가 돌파가 됐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주자나 정태마주들의 시세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때 모멘텀이 정태마주나 대선 테마주의 모멘텀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어제 그러면 이제 그 오리콤 급등하면서 20% 올랐던 이유는 바로 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이 44.5%를 기록하면서 보통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의미 있는 자리라고 보는 것이 한 42%쯤 돼요. 그게 또 골든크로스를 내면서 돌파가 일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그 여당 쪽에서의 어떤 뭐 국정 운영이라든지 또는 차기 총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좋지만은 또 관련한 정치 테마주들의 순환 상승이 갈수 있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계절적으로 연초와 이제 그 소위 설 연휴 정도 전후에 발표되는 그런 그 지지율 발표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아마 내년 2월 정도 전후까지는 국정 지지율 포함해서 차기 또 대선 주자의 뭐 어떤 그 지지율 이런 것들에 대한 발표들이 연초에 나오게 되면 또 시세를 많이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제 여당 관련 종목이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야당 관련 종목도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점점 테마주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대선 테마주나 정치 테마주는 신용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종목들을 보면은 신용 비율이요. 뭐 오리콘 같은 경우도 2%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신용 비율이 보통 8%를 넘어가면은요. 좀 많이 올라왔다고 이렇게 보고 좀 조심해야 되지만은 지금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고 무릎에 불과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 나와이비는 여기가 여러분들 이제 올라와서 일시적으로 보면 좀 높아 보이지만 지금 우주 돌파가 됐어요. 이 우주 돌파가 되게 되면은 그 기본적으로 테마주들은요, 박스권 상단까지 가니까요, 저 위엔 17,000원 정도 전후까지는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수익 극대화해서 목표까지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편입할 종목 편입을 할게요. 네 오늘은 이제 뭐 정시 테마들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실적이나 이제 소비 테마와 관련된 종목 말씀드릴게요. 3,325원 기록하고 있고요. 종목 이름은 바로 실리콘2라고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름이 조금 그 실리콘2라고 하면 무슨 IT 회사 중에서 실리콘을 이제 많이 쓰는 게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서 IT 관련 종목인가, 또 반도체나 이런 제조 IT 소재 관련 종목인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종목은 그 우리나라 한류 제품들을 소위 그 스타일닷컴이라고 해서 스타일코리안닷컴이라고 해서 한류를 해외 역직구라고 하면 이제 해외에 있는 그 외국인들이 한국의 그 아이템을 온라인 그 채널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이 한류를 주로 판매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종목이 저희가 이제 뭐 한류 제품을 예를 들면 뭐 BTS다 뭐 이러면 이런 거와 관련된 제한된 어떤 상품들을 파는 그런 경우들은 있었는데 종합적인 역직구 사이트로서의 어떤 지금 브랜드나 또는 그 어떤 그 장악력을 통해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보면은 이 실적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갑니다. 제가 이게 그 신산업이거든요. 지금까지 업태 자체가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으로 뭘 판매한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작은데 한류 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독특하고요. 그 다음에 실적 흐름을 이렇게 보면 분기 실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그 이 3분기 실적의 경우에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의 경우에는 얼마가 늘었냐면 대략 한 45% 정도가 늘었고요. 영업이익 은 전분기가 이제 지난해 분기 동일한 3분기가 20억 흑자였는데 올해는 50억까지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외형 확대하고 마진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지금 마진이 크게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 플랫폼이나 이런 게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이템들을 점점 발굴해 나가면서 또 시장의 어떤 장악력이 높아지면서 마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종목은 사실 조금 전에 김태훈 매니저께서 말씀드린 핀텔 같은 종목들도 아예 새로운 그 컨셉의 어떤 신업종이고 신산업인데요. 요거는 소비업종 쪽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업태이고 또 실적도 이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추가 상승이 좋고 차트도 완만하게 가면서 뭐 이 정도까지는 무난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된 자료는 보면 이제 바로 실리콘2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뭐 내용들 주가가 덩실덩실이라고 했는데 뭐 여기 보시면은 역직구 판매 우주에 매수 확대 내지는 주가 상승한다 이런 내용이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보시기 바랍니다. 나홀로 산타릴리 나홀로 지배가 아니라 나홀로 산타릴리 이렇게 되는데요. 이럴 정도로 이제 지금 산타릴리뿐만 아니라 소비주 중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뭔가 새로운 아이템 쪽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상승이라고 보고 또 실적도 받쳐주기 때문에 경기가 내년 하반기 이후에 전환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앞서서 선행적으로 이제 벌써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시세들이 막 나면서 고가 돌파를 위해서 갈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바로 실리콘2를 주목해야 되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실리콘2 주가가 이제 2분기부터 중국 경기가 살아나니까 중국의 소비가 살아나는 그런 과정 또 어제 이제 미국 증시 오른 이유도 미국 소비가 단단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소비 관련한 그런 테마들이 순환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실리콘2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제 자료에서 질문 받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을 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2는 이제 옛날에 이제 무상증자로 해가지고 네. 그때 이제 급등이 나가지고
네. 또 빠져가지고 또 오르는 네. 네. 그런 어떤 모습인데 혹시 뭐 수급 쪽으로 또 네. 특별한 상황이 또 있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뭐 일단은 지금 그 무상증자 해갖고 점상환과 두 번을 갔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이제 무상증자가 완료가 되고 나서 많은 이제 무상증자 관련 종목들이 제자리로 다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부상증자가 끝난 다음에도 올라오는 종목이 있고 못 올라오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무상증자 관련해서 무상증자가 된 이후에도 예, 기업의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오히려 요즘에 움직임이 좋아요. 그러니까 무상증자 테마는 갔어도 내용이 좋은 애들은 근데 예, 실적이 좀 안 받쳐주는 애들은 못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 결국 내년도 경기 전망이나 실적 전망에 좀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 무상증자 뭐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매물들은 좀 소화된 상태가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은 지금 그 수급 부담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실적적인 흐름을 타고 지금 소비 테마 트렌드를 타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 종목 1차 목표치는 3,700원, 2차 목표치는 5,000원, 손절은 2,95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